안녕하세요. 매일 알려드림입니다. 와. 소연 씨, 저희 1편에 이어서 2편인데 저희가 어떤 거를 다루는지 뭐 아시죠? 뭐죠? 저희는 이제 가벼운 주제부터 좀 무거운 주제까지 같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저는 매일 알려드림에서 이제 4년차 기자 임재환 기자라고 합니다. 와우! 저는 3년차지만 실 근무 시간 1년 반 된 경제부 한소연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1편에 이어서 이렇게 두 번째로 이제 찾아왔는데,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아파트 부실 시공입니다. 분명히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인데 사전 점검에 들어가니까 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부실 시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? 저는 사실 저에겐 아직 먼 얘기이기 때문에 집을 산다는 것이 그래서 사실 관심은 딱히 없어요. 그래서 이번에 좀 처음 새롭게 이 주제를 다루면서 관심 있게 봤죠.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당사자는 어떠냐, 영끌 많이 하잖아요, 집 산다고. 그래서 한 푼 두 푼 월급 모아가지고 술 두 번 마시고 한 번 마시고 막 이러면서 한 번 마시고 하면서 아파트 샀는데 막 좀 부실하고 하자 있고 이러면은 화나죠. 화날 것 같아요. 제가 좀 사전 점검서를 옛날에 들은 게 있었는데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는데, 사전 점검으로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사람 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죄송한데 그 단어 좀 불쾌하니까 변이라고 해주시겠어요? 변. 그러니까 그러면 개 변도 아니고 내 변도 아니고 남 변이 있었다. 변이 있었다. 변. 이거 뭐 말 안 되는 거죠. 심각한. 일단 뭐 좀 저희가 뭐 이렇게 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. 사실 이게 부실 시공이라는 게 기준이 진짜 좀 많이 모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좀 사진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,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로 본 사진이 한 기자가 보기에 좀 어때 보여요? 이게 부실 시공처럼 보이나요? 뭐가 울퉁불퉁하고 뭐가 매끈하다는 거죠, 지금? 그러니까 이게 분홍색이 이제 좀 울퉁불퉁하게 있고 오른쪽 좀 매끈하잖아요. 그거 보는 것 같아요. 그냥 이건 뭔가 아파트 디자인 아닐까요? 디자인.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 주민한테 맞아 좀. 주민들은 생각해서 온 거니까. 저는 뭐랄까 이것까지 부실하고 하자다라고 느끼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조금 애매하다. 아, 좀 애매하다. 두 번째 사진은 이건 어떻게 봐요? 찍힘. 새 집에 갔는데 이렇게 문에 좀 찍힘이 있었다. 침실에 찍혀 있다고 나오네요. 이러면 좀 값이 좀 저렴하게 해주려나? 이거 아파트 값. 아니 왜냐면 얼마 정도 싸게 해주려. 보통 이제 중고 제품도 이렇게 뭐 포장 뜯었다 이러면 그것부터 막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잖아요. 중고. 여긴 새 아파트잖아요. 새 아파트니까 이거 뭐 AS 제대로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돈 아파트 돈 조금 덜 받거든. 그게 도리가 아닌가. 이거 아무튼 제가 제 요는 제가 말하는 것의 요는 아 좀 그렇다. 좀 그렇다. 아, 1번에 비해서는 2번. 네, 아 이거 좀 짜증날 것 같아. 그래요. 제가 이 아파트 시공이나 건축 업계에서 30년 경력 가지신 분한테도 사진을 좀 보내드렸는데. 부실 시공을 보기 좀 어렵다. 이런 이제 진단을 해주셨어요. 찍힘도요? 찍힘도. 근데 이거는 약간 하자로, 아주 작은 하자로 보는 게 맞다. 저 궁금한 게 있는데, 부실 시공이랑 하자, 이 두 개의 개념의 차이가 혹시 아시나요? 저도 물어봤는데 이게 기능적으로 이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러면은? 예를 들어서 난방이 안 되고 그렇죠, 그런 거 바람이 막 들어오고 이런 부실 시공. 콘크리트 벽이 거의 뭐 무너지기 직전이에요. 그럼 바람 많이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이게 집 외벽의 역할을 못 한다. 그럼 부실 시공. 하자는요? 하자가 이제 이런 거. 이런 거. 그래서 부실 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. 이런 의견.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, 이분께서. 그럼 이제 누가 봐도 부실 시공이다 이렇게 느낄 만한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. 사실 또 최근에 대구에서는 또 사전 점검을 갔더니 이제 부실 시공이 정말 수두룩했다 이런 민원이 좀 빗발치는 이슈가 좀 있었죠. 혹시 좀 검색을 한번 해보셨어요? 저희 기자들. 저희 기자들. 우리 공장. 우리 회사 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, 혹시? 그렇죠. 그 현장에 이제 고군분투하는 우리 기자들이
또 기사를 몇 개 써줬어요.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3월에만 두 개의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서 문제가 터졌다. 그래서 그 현장 기자들한테 제가 이제 사진을 한번 받아봤거든요. 한번 볼까요, 그것도? 아, 이거는 이제 입주민이 고쳐달라. 아. 새 집에 갔는데 이런 전용 스티커가 있나 봅니다. 그 뭐 준비해서 갔겠죠. 그래서 신축 아파트라는데 이게 이렇게 깨져 있었다고 해요. 여기 집값도 제가 검색해봤을 때는 이상은 되더라고요. 아, 진짜. 네. 근데 이제 가니까 이렇게 돼 있었다. 다음 사진 또 저희 한번 볼까요? 다음 사진. 이거는 뭔가요? 이거 스튜디오인가요? 이거는 이제 거실에 조명 이게 뭐 떨어져 있어요. 봤는데 조명이 떨어져 있는 거지. 아 이게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요? 그렇죠. 이게 사전 점검 가다 떨어지면 또 뭐 큰일 나는 거지 이제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떨어지진 않았다고 그러죠? 아 뭐 그렇게까지는 저 들었어요. 네. 이거 고쳐주겠죠. 자 이제 다음이 이게 이제 변기 사진인데 아 이게 화장실 변기 배치를 아주 요상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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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제 문이 안 닫히는 거지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그러니까 변기에 걸려가지고 변기에 걸려서 지금은 이게 수위가 좀 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? 어이가 없네. 아니 이거는 보통 이렇게 변기 넣고 구조 이렇게 짤 때부터 이렇게 자로 재고 간격 재고 해가지고 하잖아요. 아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문제인데. 사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뭐 볼일을 보더라도 문 열고 볼 수 이런 충격적인. 아 그 끔찍하네. 네, 진짜 끔찍하죠. 그러면 가족끼리는 이제 화목해지겠어요. 이게 뭔 개소리야? 그럴 수 있지. 아, 다음 거 한번 볼까요? 아 좋아요.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은데. 아구가 창틀이 네, 이제 네. 창문이 안 끼워지네요. 이거는 뭐 미세먼지 뭐 들어오면 다 마시고 이제 이게 막 닫히지도 않고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죠? 그쵸 그쵸. 또 딴 사진은 아까 변 제가 실제로 이제 최근 그 몇몇 대구 아파트에서 사전 점검할 때 이제 이런 인부들의 네. 그 변도 있었다. No, God, please, no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하더라고요. 처음 받았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. 충격을 저한테도 공유를 하셨잖아요. 너도 충격 받아라 이러면서. 사실 또 이 신축 아파트 부실 시공이 이번만이 아니잖아요.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, 그러니까 3년 동안 아파트 부실 시공 민원이 약 41만 8천 건이나 되더라고요. 41만 8천 건이요? 이렇게 부실 시공이 많은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뭔가요? 현장 관계자들한테서 나온 답들은 일단은 이게 시멘트나 뭐 자재 가격이 올라서 이제 정해진 공사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자재 빼먹기가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. 돈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경제적으로 좀 든든한 그런 건설사들은 그런 경우가 좀 드문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없는 건설사들은 그런 게 있다고 해요. 또 이를테면 뭐 철근이 빠진다거나 또는 뭐 콘크리트에 정해진 시멘트 대신 뭐 자갈이나 모래를 좀 더 넣는다거나 네, 그런 경우도 좀 있다고 해요. 근데 또 공사 기간도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고 약속한 기간이 있는데 공사가 제때 안 되면은 또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. 이제 한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부실 시공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이제 그 공사 기간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들하고 약속한 시간이 네. 있으니까 그 안에 무조건 공사 마쳐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를테면 원래 콘크리트는 좀 충분히 굳고 이제 또 다음 절차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사 기간이 빠듯하니까 일단 빨리 하자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최악의 상황에서 뭐 무너질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부실 시공이 그때 광주 아이파크처럼 뭐 인명 피해로도 이어지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대책을 만들고 있긴 해요.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는데 살펴보니까 사전 점검에서 발견된 부실 시공이 있으면 90일이나 180일 안에 무조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. 이 명문화된 게 중요하죠. 그리고 사전 점검하기 전에 감리자가 공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.
그죠. 사실 이게 집값이 막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전에는 좀 시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바뀐 법은 언제부터 좀 적용이 되나요?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데 이게 뭔가 부시시공으로 인한 분쟁이 어쨌든 이번에 명문화가 됐으니까 좀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. 중요하잖아요. 아파트 사는 공간.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은 집이니까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부실시공 사례부터 그 원인 그리고 정부 대책까지 좀 살펴봤는데요. 저희는 또 너무 멀지 않게 또 보다 흥미로운 주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. 조댓괄.